자, 이거 문제 해설 한번 볼게요. 잠시만요. 자, 사람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나이, 이름, 성격, 고향이 정해져야 된대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, 여러분? 나이, 이름, 고향, 성격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나이, 이름, 고향, 성격. 그래야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근데 그 다음 거. 자, 이게 보시면은 지금 사람 만드는 옵션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. 뭐냐면은 뭐야 이거. 자, 이렇게 여러분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, 생성자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생성자도 여전히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자 4개를 넘기면은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해보세요. 이렇게. 자, 생성자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녀석이, 이 녀석이 얘를 못 받쳐주잖아요. 더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생성자를 두 개 이상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이름 인트 나이, 스트링 고향, 스트링 성격. 이렇게 한다면 어떡한다? 이렇게 넣는 거죠. 이렇게 자, 그럼 맞춰보세요. 사람 클래스 안에 생성자 몇 개? 한 개, 두 개. 자,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그냥 만들면은 객체가 스스로 임의의 값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,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하면 뭐다? 어떤 생성자가 실행돼요? 위아래 중에? 위에 게 실행되겠죠.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객체를 만들면은 정보가 4개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얘가 아닌 얘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? 그쵸, 아래 게 좀 더 좋긴 한 거죠. 아래 거는 뭐예요? 여러분이 객체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이건 뭐다? 여러분이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객체 스스로 꾸며내야 되는 거죠. 이렇게. 네.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,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 두 개 이상 넣는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. 오버라이딩이랑 달라요. 오버라이딩은 뭐죠? 부모 클래스에서 만든 거 다시 재정의하는 거고, 오버로딩은 뭐예요? 그냥 함수명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다만 매개변수 구성만 달라야 돼요. 네. 이걸 메소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.